2부 9장 질병의 전파. 돌은 행성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물이다. 수백만 년에 달하는 세월이 지질학적인 시간의 힘에 납작하게 눌려 고작 몇 센티미터 혹은 1cm, 어쩌면 그보다도 얇은 두께로 층층이 새겨져 있다. 마찬가지로 얼음도 일종의 기후장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얼음은 냉동된 역사이기도 하며 그중 일부는 얼음이 녹아내리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현재 북극의 빙하에는 지난 수백만 년 동안 공기 중에 퍼진 적이 없는 질병이 갇혀 있다. 인류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질병도 있다. 그런 인류 역사 이전의 질병이 얼음 밖으로 나오면 오늘날 우리의 면역체계는 대응하는 방법조차 모를 것이다. 북극에는 비교적 최근에 활약했던 무시무시한 질병 역시 저장돼 있다. 예컨대 알래스카에서는 1918년에 5억 명을 감염시키고 5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독감 바이러스의 자취가 발견됐다. 과학자들은 시베리아의 빙하 속에 천연두와 선페스트균은 물론 얼음 속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인류 역사의 일부가 됐을 다른 수많은 질병 역시 갇혀 있다고 추측한다. 2016년 영구 동토층이 후퇴하면서 75년여 전에 탄저병으로 사망했던 순록 사체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소년 한 명이 사망했고 20명이 탄저균에 감염됐으며 2,000마리 이상의 순록이 떼죽음을 당했다. 전염병학자들이 먼 옛날의 질병이 깨어나는 것보다 더 염려하는 상황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현존하는 질병이 장소를 옮기고 관계망을 바꾸며 심지어 진화를 거듭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안정된 생태환경을 뒤죽박죽으로 만든다. 지금으로서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질병이 모두 일정 경계 내에서 발병하지만 열대 지방의 범위가 10년에 48km 꼴로 확대되면서 경계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지구가 뜨거워짐에 따라 점점 더 널리 이동하는 모기들이 퍼뜨리게 될 질병은 황열병 말고도 많을 것이다. 전염병의 세계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기후변화는 우리가 난생 처음 마주하는 질병, 다시 말해 아예 존재 자체를 몰라서 걱정조차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질병 역시 불러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차원이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100만 종 이상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그보다도 발견하기가 까다로운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이해가 훨씬 부족한 상태다.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역시 지금은 평화롭게 공존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인간은 기후변화가 몸 안에, 예컨대 내장 안에 있는 박테리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상 아예 모르는 채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인간의 몸을 집으로 삼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인간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추측컨대 기온이 1에서 2도 상승하더라도 그 미생물은 대다수가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귀여운 난쟁이처럼 생긴 중앙아시아 토착종 큰코 영양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2015년 5월, 큰코 영양의 전체 개체수 가운데 거의 3분의 2가 불과 며칠 사이에 떼죽음을 당했다. 수십만 구에 달하는 사체가 해당 지역을 뒤덮었다. 범인은 큰코 영양의 편도선에 기생하고 있던 파스테우렐라 물토키다 라는 평범한 박테리아로 드러났다. 2015년 5월에 해당 지역에선 기온과 습도가 극도로 높았다.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고 공기가 너무 축축해지면 큰코 영양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방아쇠라면 파스테우렐라균이 총알과 같다.